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제 이제 아이돌 지망생 때 학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봤어. 많이 보니까 네, 제가 약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 그 썰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거는 불법은 아니고 단체 식중독 사건, 단체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속사랑 연결된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큰 오디션을 이제 보는데, 저랑 이제 거기 아카데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저희 그 아카데미 이사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김밥을 한 주씩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김밥이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었지. 야, 그래서 딱 이렇게 잘했어. 오디션 딱 끝나고 이제 딱 집에 갔지. 근데 그날 새벽에 존나 아프네. 왠지 모르는데 막 배가 막 너무 아프고 식은땀 나고, 그래서 저 응급실 가가지고 저 힘이 꽂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딱 다 낫고 이제 아카데미를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한두 명 말고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사님 혹시 그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싹 다 식중독 걸렸대, 그 김밥 먹고. 아, 식중독, 아, 이게 나만 아팠던 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 보니까 그 식중독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이빨을 박아가지고 이빨이 깨졌었고, 어떤 누님은 밤새 끙끙 앓다가 막 아무튼 그렇게 막 버텼고 막 그랬었던 거야. 그래서 단체 아카데미 단체 식중독이 걸렸었어요. 거기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 났었지. 이딴 걸 파냐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추억이네. 일단 살아있으니까 추억이네요. 네. 아, 이사님이 암살시도한 건 아니고 거기. 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범죄하니까 생각난 건데, 불법?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우리 멤버들한테는 말했었나? 아이돌 지망생 때 그거 있었습니다. 정확히 19살이었어요. 19살? 18살이었나? 19살이었나? 왜 물음표를 왜 해? 아, 들어봐. 일단 들어봐.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연습생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새벽 연습을 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기로 했단 말이지. 그때 연습이 끝나고 이제 시내 쪽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했더니,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봤어. 많이 보니까 호스바더라고. 저게 나 미성년자인데 이러면서. 근데 그 형들이 잘생기긴 했었어요. 그 형들이 지금 현재 데뷔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난 그냥 옆에 있어서 같이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늙어 보인다는 거지. 무슨 개뿔 질래 너 진짜. 아닌 같죠. 애초에 일단 미성년자라니까. 일단 신기하긴 했지. 와, 나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 빵?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옆에서 막 웃는 거야. 빵 뭔데요 하니까 이거. 남성들이 이렇게 봉 잡고 트럭. 그래서 결론은 잘생겼다 이거죠. 아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예, 내가 말했죠. 진짜 파란만장 했다니까. 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면 마취 하면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면 마취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호흡기를 이렇게 대셨어요. 호흡기를 이렇게 댔는데 호흡 한 두세 번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호흡 두세 번? 아이, 나 버텨야지. 아, 절대 이런 걸 질 수 없지 해서 하면서 잡아낸 거야. 두 번째에서 하면서 잡아냈단 말이지.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계속 빗속으로 빨려들어가요. 이렇게 아직도 생생한 게 진짜 그 앞에 이렇게 엄청 하얀 빛이 이렇게 계속 블랙홀처럼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촤악 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까지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뭉개져서 들려. 막 되게 에코가 걸려 있어요. 막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나 아,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발가락 겁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가락 겁나 움직여 막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숫자 10부터 거꾸로 세력을 해서 10 하고 9호 함께 시야 페이드아웃 되고 정신 차림이 끝나요. 맞아. 나도 세 번 쉬세요 하면서 페이드아웃 됐다고. 뭔가 귀신 눌린 것처럼요. 그런 건가? 비슷하지 않나?
마취약 중에 기억 상실 기능 있는 약들이 있어서 수술 중 깨도 잘 기억 못. 아 그래요? 아 그럼 나도 깼었었나? 모르겠네. 발가락 안 움직이면 죽냐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발버둥 치는 거지.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하면서 나 살아 있지, 살아 있지 하면서 발가락 계속 움직이는 거지. 갑자기 옛날 썰들을 막 풀게 됐는데 어쨌든 방어 번장 했습니다. 아 나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아무튼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수술대라고 하니까 쌍꺼풀 수술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 이제 그건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죠. 거의 이제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제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님들 제가 꿀팁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건데 쌍꺼풀 수술할 때 꼭 살 빼고 가십시오. 얼굴에 살이 많으면은 쌍꺼풀이 풀릴 수도 있대요. 그걸 다시 해야 돼. 그리고 티가 안 납니다.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이제 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하시는 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쌍꺼풀 있어서 다행이라고? 아 너희들은 뭐 돈 굳은 거지 그럼. 근데 나는 무쌍 되게 좋은, 무쌍 되게 좋은데요? 저는 약간 사실 무쌍이신 분들에게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쪽입니다. 쌍꺼풀 있는 쪽보다 저는 무쌍이신 분한테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요. 있었는데 없애고 싶어졌다고요? 왜 없어요? 굳이? 무쌍이 좀 이렇게 더 끌린다, 약간 제 취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쌍꺼풀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의 미라는 게 꼭 이렇게 눈 크고 코 똑똑하고 막 입술 앵두 같고 막 얼굴 작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끌리는 사람이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게 이쁜 게 아닌가 내 입장으로서는 내 그 기준으로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쌍이 더 취향입니다. 생기다 말았다고요? 그건 제 얘긴데요. 제가 눈, 코, 입만 달려있지 살 수만 있을 정도로만 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맞췄어요? 내가 말했죠. 님들이랑 저는 이러질 수가 없어요.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가. 그래 내가 축하해줄게. 내가 노래도 불러줄게. 내가 딱 결혼식 빵! 문 차고 들어와서 이게 거기서 이제 노래 불러줘야지.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우리 단어는요 떠나려거든 내 가슴 못 전해. 마라탕을 좋아해요. 아프지 않게 나 그리고 채찍을 좋아해. 축가 선곡이 물음표 물음표 이제 막 애인분 당황하고 진상이라고요. 내 결혼식 아니고 채찍 뭐냐고? 아이 뭐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좀 유용한 팁 같은 거죠 뭐. 뭐야 이건? 내가 할 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두 분의 일이니까 알아. 뭐 제가 꿀 정보 드린 겁니다. 죽어도 못 보내 하는 순간 웨딩드레스 입고 뛰쳐나가는 건가요?